때는 1392년 조선이 건국되던 해. 궁에서는 초대왕 태조의 즉위식이 열리고 있었다. 앞으로 이 나라는 단군 왕건께서 건국하신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그 이름을 조선이라 부르도록 명하겠다.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오늘 즉위식을 잘하셨나 모르겠네. 아이고, 우리 주상 전하. 아이고 참, 이보시오, 에? 나라님께서 그쪽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리 잘나는 듯 말하는 거요? 우리 전하, 우리 전하 지금 나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계신 거거든. 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대들, 공신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대들은 내 힘의 원천이었고. 고맙소. 나라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가. 그 힘을 든든하게 채워준 게 바로 나란 말이지. 그대들은 내 힘의 상징이었다. 그러니 나 또한 이 나라의 왕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예명 하나에 폭풍이 심하구만. 기시오! 내놔! 감히 전하를 사칭하려 들다니. 이놈이 정말 죽고 싶은 것이냐? 아이, 저 그것이 아니오라. 아이, 저기 나리! 제 말을 좀 들어! 이성계와의 친분을 자랑했다는 죄로 사내는 결국 끌려가는 처지가 되고 마는데. 전하, 이자가 전하를 사칭하며 기만하였나이다. 뭐라?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 너도 나처럼 왕이지 않느냐? 아유, 전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소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내가 조선의 왕이라면 그대는 내 건국의 공신 판매왕 백달원이가 아니겠는가? 태조 이성계가 인정한 조선 건국의 숨은 주역 판매왕 백달원. 그의 화려한 성공기가 지금 펼쳐진다. 시간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당시 노비의 신분이었던 백달원. 그는 주인집 아씨를 흠모하는 애달픈 짝사랑을 하고 있었다. 저 녀석을 저... 이 녀석아! 이렇게 쓸다간 하루 종일 쓸어도 다 못 끝내겠다. 아유, 대가만이... 빨리 빚을 끝낸 다음에 안방에 이불이나 좀 털어놓거라. 예, 대가만이... 너무 마음 쓰지 마. 힘들 터인데 물이나 한 잔 마시고 하렴. 예, 아씨. 그것을 어찌 혼자 다 하려고. 아씨, 괜찮습니다요. 내가 도우면 더 빨리 끝낼 터이니 어서 시작할까?
송구합니다, 요아씨. 괜찮다. 주인과 종이라는 넘을 수 없었던 신분의 굴레. 그로 인해 백달아는 고백할 엄두도 못 낸 채 홀로 짝사랑하는 것에 만족해했다. 그날 밤. 샅샅이 뒤지거라! 예! 아씨, 아씨. 네가 여긴 왜? 큰일 났습니다, 아씨. 어서 나가셔야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것이 대감 마님께서 역모를 저질렀다고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요. 다행히 뒷문은 안전합니다요. 어서 소인과 함께 피하시지요. 사소한 잘못도 대역죄로 몰릴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고려말. 왕씨의 아버지는 그런 시대의 희생양이었다. 아들아씨. 아버지. 백달원은 위험 속에서 왕씨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도주를 감행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도망을 쳤던 두 사람은 서로를 위안삼으며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아씨, 날씨 추운데 들어가세요 얼른. 얼마 지나지 않아 백달원과 왕씨는 혼인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남은 것이 얼마 없어 아껴야 하는 터라. 아니요, 내가 더 미안하오. 이걸 팔면 며칠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대감마님이 남긴 유품 아니오. 이 중요한 것을 어찌 판단 말이오. 입에 풀칠도 못할 처지가 되었는데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연고도 없는 곳에 갑작스러운 정착이었던 터라 백달원과 왕씨의 생활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옷가락지 좀 보고 가십시오. 아주 귀한 옷가락지입니다. 이 옷가락지 좀 보고 가십시오. 귀한 옷가락지입니다. 요요 귀한 물건인데 요 저렴하게 드릴게. 한번 보고 가시. 얼마요? 요거 성냥. 아니 뭐 쌀로 주실 것 같으면은 반섬만 주십시오. 뭐? 반섬? 이것은 날강도 아니오. 아 이게 얼마나 어렵게 구한 물건인데 그 정도면 거저구만. 하, 거저? 거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요 앞선만 넘어가면은 어 거저 다 옷광이야 이놈아. 어따 대고 수작질여 수작질 있다일 거야 아주. 얘라 얘야. 아이 안 쌀 거면 그냥 가면 될 것이지 던지긴 왜 던져. 밀쳐이놈이? 이놈이라 밀쳐이놈아? 어? 이게 얼마나 귀한 물건인데? 야 이놈아 그렇다고 그걸 봐서? 얘라 이놈아. 사방이 괜찮으십니까? 아 이거 참 기가 잘 노릇이란 말이지. 네? 아니 우리
우리 고향에선 이 옷가락지 하나 사려면 쌀을 한 수염이나 줘야 했어. 근데 이곳에선 그 반에 반도 받기가 어렵다 하니 말이오. 아휴 참 이러다 크게 손해만 보고 파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손해라. 서방님, 허면 이걸 이용해서 일을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처럼 동네마다 물건을 쳐주는 값이 다 다를 겁니다. 허면 저렴한 값에 산 물건을 더 값비싼 곳에 팔면 큰 이문이 남지 않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왕 씨의 제안에 백덜어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얼마 후 백덜어는 전국을 누비며 지역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발품을 팔아 값싸게 파는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며 수익을 얻어갔는데 누구를 모셔? 이것이 바로 조선 상거래의 중심 보부상의 시초였다. 내 부인 말 듣기를 참 잘한 것 같소.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다니까. 아이고 자. 돌아온 지 얼마나 되셨다고 어찌 이리 바로 또 떠나십니까? 팔아야 할 물건은 많은데 일꾼은 나 하나뿐이니 부지런히 다녀야 되지 않겠소? 이것은 부인이 잘 보관해 주시오. 예, 하면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서방님. 네, 다녀오리다. 장사를 시작한 지 1년 후 백달아는 많은 재산을 모으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리와! 니시여, 듣자니 왜 이러는 것이오? 듣자니 니놈이 돈을 많이 모았다고. 그 우리도 좀 나눴습시다. 아, 형님 돈 없는데? 응? 아이씨,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어찌 이리 악독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래 이놈아, 너같이 잘난 놈이 뭘 안다고 떠들어? 응? 손발이 다달도록 일을 해도 돈은커녕 빚만 지는 이 심리장을 이놈이 알아? 에휴, 오늘도 밥 굶어야 되는 거요? 아이고, 에하씨, 나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대들과 같은 처지였어. 근데 이 발품을 팔면서 일을 하다 보니 이리 이문이 생기지 않겠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게요? 내 오늘 일은 없었던 일로 해줄 터이니 내 밑으로 들어오시오. 나와 함께 장사나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장사? 아니 저 우리 같은 비렁뱅이들이 뭐 쓸 데가 있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내가 옆에서 함께 도울 테니 그대들의 이유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가난이 주는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던 백달아. 그는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주었고. 한 양입니다. 다푼 다푼 다푼. 자 여기 한번 보여보십시오. 요거 준비해. 이거 준비한 거? 단양. 점차 백달원과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져 곧 상단을 조직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된다. 몇 달 후. 아휴, 요즘 그 저작거리가 조용한 것이 오늘 장사도 공쳐버렸습니다요. 불황이 있으면 호황도 있는 법이거늘 조금만 더 버텨보세나. 좋은 날이 있을 것이야.
예. 아니, 조심하십시오. 이거 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보시오. 이보시오. 괜찮은 것이오. 그냥 누워 계시오. 여긴 어디요? 내가 왜 여기?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걸 내가 집으로 모셔왔어.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틀 후. 그러니까 조심 좀 다뤄주고. 아이고, 그 귀한 거니 조심 좀 하게. 아, 예, 예. 상단에 행수셨소? 상단이라니요. 그냥 동료 몇 하고 보찜 장수로 일하고 있습니다요. 헌데 겉도 제대로 틀이 잡힌 게 없어. 나라 눈치 살피며 근근히 밥이나 빌어먹는 실정이지요. 보찜 장수라. 필요한 것이 생기면 내 도움을 청하러 다시 오겠소이다. 아유,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구해드릴 테니. 그러면 살펴가시지요. 나리. 어, 무슨 일이냐? 저분은 그때 그 부상당한... 헌데 아직 댁에 계셨습니까요? 하면 다친 사람을 그냥 내치란 말이냐? 아이, 그런 게 아니오라. 그 행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자가 그 반란군 이성계 장군 같아서요. 뭐? 당시 우왕의 명을 거역하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감행해 반란군으로 지목됐던 이성계. 군사들에게 쫓기며 부상당한 그를 백달원이 도와줬던 것이다. 뒤늦게 이성계의 정체를 알게 된 백달원. 그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이성계의 거처를 추적하기에 이르는데. 귀엽고 올 것이 왔군. 큰 상이 내려질 터인데 나 같은 장사꾼이 그런 큰 임무를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백선생, 그대는 날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소. 설마 이것이 다라고 여기시는 건 아니겠지요, 장. 대체 백달원에게 숨겨진 의중이 무엇이기에 그는 이토록 당당해하는 걸까? 백선생, 그대는 날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소. 설마 이것이 다라고 여기시는 건 아니겠지요, 장군. 이성계를 위해 백달원이 준비한 것은 바로 무기들이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백달원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이성계가 떠난 지 며칠 후.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또 오신 겁니까? 정녕, 나리께서 반란군 이성계 장군이십니까? 그렇소. 내가 바로 이성계요. 허나 난 반란군이 아니오. 무엇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나리께서 이곳에 있는 걸 들키기라도 한다면 우리 가족은 몰살을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오. 날 좀 도와주시오. 지금 이 나라 고려는 패망의 길로 걷고 있어. 난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전하께 현 시국을 말씀드렸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날 쳐내기 위한 요동정벌뿐이었어.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이 나라를 버리고 새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기 위해선 물량을 확보해줄 그대 같은 장사꾼이 필요하오. 전 한낱 복진 장수일 뿐입니다. 그런 거창한 것을 하고 싶으시다면 윗분들에게나 부탁하시지요. 제대로 된 틀이 없어 일하기 힘들다 하지 않았소? 정녕 떳떳하게 인정받으며 장사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시오? 조선 건국이란 대업을 꿈꿨던 이성계. 거사에 성공하기 위해선 백덕원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그의 결정은 단호했다. 누구한테 여기서 장사를 해? 자리값을 내야 할 거냐? 이 땅이 날이 될 것입니까요? 왜 제가 자리값을 내야 합니까? 뭐야? 아이고 날이! 제대로 된 틀이 없어 일하기 힘들다 하지 않았소? 정녕 떳떳하게 인정받으며 장사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시오? 그간 장사꾼으로 일하며 힘든 서름을 겪었던 백달. 그는 상인들이 인정받는 나라를 위해 이성계를 돕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군복까지 마쳤습니다. 이리 노력하였으니 장국께서는 저희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대들이 베푼 노력 내 절대 잊지 않을 것이오. 이성계의 조력자가 된 백달원. 그는 장사꾼이란 이점을 활용해 조선 건국에 필요한 무기부터 군량까지 필요한 물품들을 물심양면 지원했다. 백달원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세력을 키운 이성계는 우왕을 폐위시키며 조선 건국의 처석을 가지게 된다. 그로부터 3년 후 조선을 건국하며 초대왕에 오른 이성계. 그는 건국에 이바지한 공신을 취하기 위해 백달원을 궁으로 불러들이는데, 그대들의 도움이 있어 내 뜻을 이룰 수 있었다. 그대들의 공로를 취하는 첫 걸음으로 흔한 보침 장수란 이름을 버리고 고대기를 지고 다니는 장수라 하여 후보상이란 이름을 하사하겠다. 성은이 만급합니다. 전하. 조선시대 때에는 보부상을 부보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보상이라는 명칭을 태조 이성계가 하사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특히나 이성계는 보부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상청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했고요. 그 결과 이 보부상들은 조선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합법적인 단체로 조선시대 때 상업행위를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백달원에 관련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보다는 주로 구전으로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백달원의 위상에 대해서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충남 예산에 있는 예덕 상무사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바로 조선시대 때 보부상들을 관리했던 관청 기구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보부상들의 위패가 쭉 모셔져 있는데 그중 가운데 위쪽에 가장 큰 위패로서 바로 백달원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부상들의 기원이 바로 백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백달원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보부상들이 내려오면서 상인들의 이인권 보호와 그리고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한무제 제위 시절 임공지역 최고 갑부 타광손의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 고맙습니다, 아리. 여보게들, 여기 이 훤칠한 사내가 누군가? 아유, 누구시냐니요. 황제 폐하께서도 인정하신 대문호 사마공자님 아니십니까? 그렇지, 대문호 사마상여지. 그리고 이제 이 타광손의 사위가 될 것세. 그래? 아이고,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나. 축하드립니다, 나으리. 아유, 축하드립니다, 공자님, 아가씨. 고맙네. 고맙소. 자, 자, 이 혼인식 날에 내 더 내어줄 것이니 오늘은 이것으로 만족하게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타광소는 학식이 높은 사마상여를 사위로 맞이하게 된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타광손의 집에 침입한 누군가. 그들은 타광손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는데 그때 다행히 타광손의 딸 탕문군이 그 모습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집 재산이 도둑맞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어찌된 영문일까? 잠시 후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타광손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황급히 곳간을 찾았다. 하지만 곳간 안은 이미 다 털린 후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감히 날 배신해. 그것을 잡아들여라 당장! 예, 나으리. 중국 역사상 최초 야반도주를 감행한 사마상여와 탕문군. 두 사람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중국 한나라 임공현. 요즘 이 지역 화제는 임공현 최고의 갑부집 딸 탕문군이었다. 임공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던 그 얼굴은 어디 가고. 아휴. 그래도 아가씨는 살아있잖아. 따지고 보면 여자 잘못 만난 그 신랑이도 불쌍하지. 안 그래? 딸이 절이 됐으니 탁대인도 참. 그러고 보면 돈도 다 필요 없어. 그런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듯 걸음을 옮기는 탕문군.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뭐하는 짓이냐? 말리지 마세요, 아버지! 어미까지 죽이고 태어나 서방까지 다 잡아먹은 접니다. 이 저주스러운 발차 바꿀 거예요. 손금을 바꾼다고? 이 발차가 바뀐다더냐? 네, 너에게 어울리는 좋은 짝을 다시 찾아줄 테니 제발 이러지 말거라. 어? 싫습니다, 아버지. 저는 또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또다시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싫다는 걸
그놈이로 억지로 시집을 보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아이고 이 무서워. 탕문구는 16세의 시집가 몇 해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청산과부가 돼 친정으로 돌아와 지냈는데, 타강소는 금지옥역으로 키운 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자 가슴 아파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신 높은 대문옥께서 이런 추막에 기가하시다니요. 이는 아니 될 일입니다. 대문옥? 대문옥은 뭐래? 아, 그 있잖아. 글 잘 쓴 사람. 내 벗을 찾으러 온 것이지 날 상전대하듯 하는 아랫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오. 아무리 벗이라고는 하나 황제 폐하께서 아끼시는 분께 제가 어찌 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황제 폐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황제 폐하래야. 황제 폐하가 오신다는 거야 뭐여? 그러지 말고 여기 앉게나. 내 자네 집에 머물다 행여 관아의 재산이라도 쓴다 소문이라도 나면 그땐 자네가 더 곤란해질 걸세. 그러니 여기 앉아 회포나 푸세. 저희 집에 머물면 구설수에 오를 일도 없을 것이니 편히 지내십시오. 탁대인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 고맙소이다. 네, 벗이 하도 간곡히 부탁하여 마지못해 승낙하긴 했지만 내 여기 있는 동안 결코 짐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탕당자의 미모는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게 한층 더 성숙해진 듯하오. 과찬이십니다. 처음 뵙사옵니다. 탕문군이라 합니다. 사마 상여라 합니다. 황제 폐하의 오른팔에 창안에선 대문호로 명성이 자자하다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음식이 다 식겠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예. 그 순간 사마 상여와 탕문군은 서로를 향해 강렬한 끌림을 느끼게 된다. 아름다운 여인은 규방에 계시고 방은 가까운데 사람은 머니 애간장 태우는구나. 어떤 인연이면 한 쌍의 원앙이 되어 함께 저 높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봉구황. 수컷인 봉새가 암컷인 황새에게 구애하는 시로, 이는 탕문군을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였다. 그렇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지 몇 달 후. 어디에서 뭐가 왔다고? 황궁에서 혼례 선물로 보낸 글씨란데요. 황궁에서? 예. 폐하께서도 참. 탕랑자와의 혼인 문제로 좀 더 머물겠다 서신을 보냈는데 폐하께서 이리 축하의 뜻을 보내신 듯합니다. 폐하께서는 참으로 통이 크시구나. 아마 탁대인이라서 더 후하게 보내신 듯합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아, 폐하께서는 광산이 많은 이곳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철이 많은 이곳에 야철지를 조성하여 무기를 만들고 또 군사들이 훈련할
훈련장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만 된다면 이 임공연도 발전되고 좋은 것 아닙니까? 헌데 선뜻 자기의 땅을 내어놓는 자가 없으니. 땅을 공짜로 나라에 내어주기에는 아무래도 좀 그렇지. 허나 폐하께선 분명히 더 큰 것으로 돌려줄 터인데 사람들이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며칠 후. 고맙습니다, 아리. 자, 이 혼인식 날에 내 더 내어줄 것이니 오늘은 이것으로 만족하게나. 신다네. 경사가 있나 봅니다. 오라버니. 아니 이게 누군가? 황금보를 먹더니 얼굴이 아주 폈구라. 얼굴은 문건이가 더 좋은데요. 헌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 문근이가 시집을 가게 됐다네. 여기가 바로 우리 사위 황제폐하의 최측근 사마상이었세. 축하드립니다. 저는 폐하의 계를 감독하는 구감 양득이라. 자네 견자가 아닌가? 견자라면 강아지? 황궁에서 쓰는 애칭이 따로 있습니까? 애칭이 아니라, 아 이런! 현령과의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송구합께도 먼저 가봐야 할 듯한데. 그래. 어서 가보게. 예. 급하게 자리를 뜨는 사마상영. 양득의와의 만남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 뭐라? 황궁에서 나온 사람이라니? 상여라 이름까지 바꿨건만 아무래도 그자가 날 알아본 듯한데 내일 모레 혼례식이거늘 이를 어쩌면 좋나. 지금 혼례가 문제인가? 탁 떼인 그 눈구렁이가 모든 걸 눈치채는 날엔 자네 목숨은 끝이네. 끝! 심상치 않은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과연 사마상여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마상여가 처음 임공현을 찾았던 날. 황궁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 궁에만 들어가면 팔자 필 줄 알고 전 재산 다 털어넣어 낭중이 되었건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군. 어릴 적 천재 소리 듣던 자네도 결국 버티지 못했나 보구만. 수많은 인재들이 모인 황궁에서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사마상여는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황궁을 나온 것이었다. 아, 그 여인. 내 오다가 봤는데 자네 혹시 탁대인의 딸이라고 아는가? 알다마다. 부군을 잃고 시댁에서 쫓겨나 지금 진정에 있다지. 그렇단 말이지. 자네 나 좀 도와주겠나? 무엇을 말인가? 닭대인은 아마 딸에게 서둘러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을 걸세. 허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는 그저 장사치일 뿐 자신의 수족이 아닌 이 머리가 되어줄 자를 사위로 맞아들이고 싶을 것이야. 허니 자네는 나를 더욱 띄워주게. 황제 폐하께서 아끼시는 분께 제가 어찌 감히 말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마상여는 타강솔의 재물을 노리고 일부러 그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중국 역사서 사기에도 사마상여가 임공연 최고의 보좌 타강손과 그의 딸 탕문군의 눈에 들기 위해 현령과 짜고 연극을 펼쳤다 기록돼 있다. 탁대인이 그 사실을 아는 날엔
자네 무사치 못할 것이네. 얼른 도망치게. 왜 그러는가? 그게 탕랑자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것이. 자네 제정신인가? 그러다 돈까지 잃고 세대는 수가 있어. 사마상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게 무슨 말인가? 분명 기부금을 내고 관직을 산 사마견제가 맞습니다. 기부금을 내고 관직을 사? 하면 폐하께서 이 임공 땅에 군사 훈련장을 짓는다고, 땅을 기증받는다고 한 건 그건 맞는 말인가? 예? 군사 훈련장은 이미 다른 지역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증받다니요. 폐하께서는 이미 그 땅을 다 사들이셨는걸요. 설마? 아우! 배신해. 그 사기꾼놈을 잡아들여라 당장. 예 나리. 조금만 천천히 가래. 미안하오. 내 지금은 자세히 말해줄 순 없으나 그대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니오. 아버지께서 다 아셨나 보군요. 그게 무슨 말이요? 설마 알고 있었어?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헌데 알면서도 나를 따라왔단 말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 없듯 제 마음 역시 그러합니다. 이미 선배님께 간 이 마음 돌이킬 수 없다면 따를 수밖에요. 나 역시 그렇소. 나 역시 그대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불운한 제 팔자를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럴 바엔 설사 거짓이라 하더라도 이 손을 믿겠어요. 사마상여와 탕문구는 타강선의 추격을 피해 도망쳤다. 타강선은 사마상여보다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며 딸과의 인연을 끊어버리는데, 두 사람의 이 영화 같은 사랑의 도피는 중국사에 기록된 최초의 야반도주라 전해진다. 사랑 하나만 믿고 따라 나섰던 탕문군.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막막한 현실이었다. 왜 실망했어? 아, 그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호의호식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나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허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굶기지 않을 터이니. 호의호식한다 한들 마음이 외로우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하면 되지요. 고맙소. 사마상여와 탕문구는 사랑의 힘으로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로 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금 뭐라고 했어? 집에서 가져온 돈으로 이 주막을 샀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기엔 무리겠지만 그래도 기술도 없는 우리에게 이보다 나은 장사는 없어요. 아니, 아무리 그대 아비의 돈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나에게 술 장사를 하라고. 배우는데 귀천이 없듯 돈을 버는데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술은 제가 팔터이니 서방님께선 문장으로 천하의 이름을 떨치십시오. 사마상현은 문인으로서 술 장사를 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았지만 탕문군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 주막을 열게 된다. 에이, 주모나 가네. 주모, 야, 한 병 더, 한 병. 왜?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 마누라인가? 에이, 차라리 마누라는 뻘따구이 턱 튀어나온 보호같이 생겼죠. 아니야. 어디 보자. 탁된 딸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에이, 탁된 딸 맞는데 뭐. 근데 그 사기꾼 서방은 어디로 갔는가?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아이고, 많이 사갔네. 사갔어. 아이고, 참. 넌 저 죽일 놈을 만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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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넘겨!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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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날에 대한 희망만으로 버티기에 두 사람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괜찮으십니까? 꼭 장사를 해야겠소?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서방님께서는 너무 염려치 마시고 글을 계속... 네! 내가 지금 한가하게 글이나 짓게 생겼소? 서방님... 내 눈에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내 그대가 이리 고집이 센 사람인 줄 미처 몰랐구려. 뜻대로 되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자 두 사람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 문근아, 여기다. 사마상여 몰래 양득의를 만나는 탕문군. 무슨 일일까?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아닙니다. 아버님은 잘 계시지요? 금지호교처럼 여기던 네가 떠났는데 잘 지내실 리가 있겠느냐. 대체 너는 어찌 그 사기꾼 놈을 따라 이 고생을 하는 것이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너를 마음에 품고도 두 번이나 너를 놓쳤어. 오라버니. 문구나. 양덕이를 만나 위로를 받는 탕문군. 탕문군과 사마상여의 사랑은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걸까? 탕문군이 양덕이를 만난 지 며칠 후. 사마상여는 나와 황명을 받들라. 사마상여를 찾아온 양덕이. 대체 무슨 일인 걸까? 니놈은 헌데. 황명이라니. 허, 무엄하다. 폐하의 명인이냐. 하늘의 뜻을 받아 황제께서 이르시니 짐은 사마상여 그대의 자업을 읽고 탁월한 글재주에 간복했도다. 해서
내 너를 유용하게 쓰고 싶으니 사마상현은 황궁으로 와 재주를 발휘하도록 하라. 황궁으로 오라니 무슨? 그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 다 문근이 너의 공이니라.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내 그대가 이리 고집이 센 사람인 줄 미처 몰랐구려. 부부 싸움이 있었던 날. 황문구는 우연히 남편 사마상여가 쓴 산문집 자허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왕의 넓은 정원과 수렵의 성대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라의 태평성대를 원하는 황제가 아주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다. 남편 사마상여의 재능이 아까웠던 탕문구는 그 길로 황궁에서 일하는 양득의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준 분입니다. 다 알면서도 선택한 것이에요. 허니, 제발 서방님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예? 남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탕문구는 양득이에게 남편의 출세를 부탁했던 것이었다. 어찌 그런 생각을 했소? 내 그대를 볼 낯이 없구려. 봄바람이 불면 죽었던 꽃잎도 다시 되살아나듯 이제 서방님 앞날에도 꽃길만 열릴 것이어요. 허니, 우리 이제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새로운 눈물 따위 흘리지 말아요. 가난한 남자 사마상여와 재력가의 딸 탕문군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 이 두 사람은 과연 그 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중국 역사서 사기의 기록에서는 사마상여가 탕문군의 내조 덕에 입신양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허나 야사에 따르면 그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칠원씨는 14자가 되어야 하거늘. 천만 다음에 와야 할 글자는 억이 없어. 무억이라 무억 내게 없지. 중국어로 숫자 억은 기억 억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억이 없다는 뜻의 무억, 즉 당신과 함께하는 추억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인데요. 이 시는 바로 사마상여가 탕문군에게 헤어지자며 보낸 이별시였던 것입니다. 한무제의 사랑을 받고 점점 승승장구하던 사마상여가 탕문군을 열렬히 사랑했던 것은 까맣게 잊고 첩을 드리려 한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두 사람은 헤어졌을까요? 탕문군 역시 숫자를 응용해 답시를 지어 사마상여에게 보냈습니다. 한 번 이별 후 두 곳에 떨어져 있다. 3-4개월이면 된다더니 5-6년이 될지 누가 알았나. 100번 생각하고 1000번 그리워한다. 만반의 각오에도 그대 원망 못하리. 지난날에 대한 회한과 사마상여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긴 내용이었죠. 이 시를 받아본 사마상여는 자신의 행실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마음이 변한 남편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마음을 돌리려 한 현명한 탕문군. 그리고 잠시 다른 마음을 품긴 했지만 이내 반성하고 지혜로운 아내 곁으로 돌아간 사마상여. 이러한 뒷이야기 때문에 사마상여와 탕문군의 러브스토리가 무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고귀한 혈통을 타거나 엄청난 행운을 거머쥔 자, 나는 그가 되고 싶었다. 남아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부르리요? 20대에 나라를 평정한 난세의 명장 남이 장군의 계를 살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가졌던 것을 내가 갖게 됐지만 장군!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조선 최고의 악연 남이와 유자광,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조선 세조 제위기. 남이가 무과 시험을 보기 위해 상경했다. 그런데 아니 저것은 여종을 따라 남이는 한 대갓집에 발을 들이게 된다. 서거라! 니십니까? 낭자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귀신을 남이가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야사의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비켜 서거라! 송장 치르고 싶지 않으면! 내 여식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무과 시험을 치르러 가야 합니다.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르시죠. 여봐라! 이 무례한을 가두어라! 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전 과거를 보러 가야 한단 말입니다! 과거를 보러 가야 합니다! 아버님, 영감아님 어찌! 서울은 문과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국법이 그러한 것을 모르느냐! 제 실력이라도 보여주고 싶답니다! 허공의 주먹질도 유분수지! 서자도 못된 얼짜 주제! 소자가! 아니 소인이 얼짜가 된 것은 누구의 업보입니까? 뭐라? 저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종을 포함해 얼짜를 생산하신 영감마님의 징! 너의 그 반골 기질이 나는 싫다. 피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고 가문의 화를 불러올 놈이야. 너는 이놈을 가두어라! 예!
나라! 나는 아비가 없어! 불세출의 영웅이 될 인물이옵니다. 그래. 하나,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그 목숨을 잃고 곰은 쓸개 때문에 죽지요. 저분은 그 빛나는 재능 때문에 단명하게 될 것이옵니다. 이를 어쩐다. 저 녀석이 내 딸의 속살을 보았는데. 혼인 시키십시오. 내 딸을 정상 과부로 만들 순 없지 않느냐? 그럴 일 없습니다. 따님의 명은 저분보다 더 짧습니다. 뭐하는 짓이냐? 저를 살려주신 은인을 어찌 이리 대접하십니까? 난자의 목숨을 구한 인연으로 남인은 당대의 세도가 권람의 사위가 된다. 무과 시험을 치르러 왔어. 그쪽도 서울이요. 출세하려면 단연 문과가 낫지 않소. 신분의 결함이 있으니 응시를 못하신 거겠지.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처음 알았어. 그럼 유자광은 궁궐 운지기가 됐고 남인은 사상 최연소로 무과의 장원 급제했다. 무과 장원급제자 남이가 1등 정난공신 권판서의 사위였다니. 전하, 또한 이 사람이 정선공주의 손주이옵니다. 그래? 정선공주가 과인의 고모이니 너는 내 조카뻘이구나. 헌데 너는 왜 문과에 응시하지 않고 무과를 치른 것이냐? 이 나라가 진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소신이 있어야 할 곳은 책상 앞이 아니라 전쟁터라 생각했사옵니다. 이리 든든할 수가. 보다시피 세자가 유약하고 기상이 부족해서 과인이 걱정이 많다. 네가 세자를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 아, 신하가 군왕을 이끌다니요. 분부 거두어 주시옵소서. 태종의 외증손주라는 후광과 공신의 사위라는 날개. 남이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세상은 어찌 이리 불공평한가. 누구는 부모 잘 만나고 장인까지 잘 만나 임금 곁을 지키고, 누구는 얼자로 태어나 궁궐 문이나 지키고 있으니. 됐다. 난 절대 서자도 얼자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너, 나와 혼인하자. 예? 허물 켜지 마세요.
얜 벌써 받은 소실자리가 있습니다. 첩이되어 서자나 낳을 것이냐? 이 유자강이 너를 정실 부인으로 삼아준다지 않느냐? 유로! 오셨네. 님이 오셨어. 대체 누구기에? 기다렸습니다, 나리. 내 기방에 들을 짬이 통 나질 않는구나. 여기도 남이, 저기도 남이. 남이가 그리 대단하냐?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정승자린 따놓은 당상이라잖습니까? 길고 짧으면 대봐야 알지. 내가 남이보다 크게 되지 못한다는 법이 있느냐? 그렇담 저도 중전 못 된다는 법 없겠네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생각하는 말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래야 너의 명이 아버님 장인어른 장인어른 공신들 중에서도 가장 믿어온 신하였는데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만 같구나. 전하, 한글도 고족 이세가 난을 일으켰다옵니다. 뭐라? 반란군의 규모는 어찌 됩니까? 이만이라 하오. 속히 관군을 출병시켜야 합니다. 소신을 보내주시옵소서. 섣불리 파병했다간 관군이 괴멸될 것이옵니다. 함길도는 지세가 험한 지역이옵니다. 전하, 함길도의 지세가 험하다고는 하나 그것은 반란군에게도 같은 조건이옵니다. 굴속에서 두 지가 함께 다투면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장수를 보내어 속히 적을 막아야 하옵니다. 이 상소를 쓴 자를 당장 데리고 오라. 상소문을 통해 출전 의사를 호소한 사람은 유자광이었다. 이런 옹골찬 인재가 궁궐분이나 지키고 있었던 것이냐? 전하를 위한 일에 어찌 경중을 따지겠사옵니까? 하오나 소신, 전하를 위해 싸우다 죽기를 늘 염원해왔사옵니다. 유자광을 부관으로 데리고 가 나를 평정하고 돌아오라. 예, 전하. 세조에게 발탁된 유자광은 남이의 부관이 돼 철호의 기회를 잡게 되는데 며칠 후 남이는 긴 출정길에 오른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당부를 잊지 마시옵소서. 말을 아끼고 몸을 낮추라 하셨지요. 장수가 몸을 낮추다니요. 어디서든 당당하셔야 하옵니다. 부인을 잘 돌보거라. 저는 걱정하지 마시와요. 아이고 서러워라. 남이는 뼛속까지 양반이다. 천민은 사람 대접이나 할 줄 알았더냐. 닥치시지요. 가시죠. 세조의 중앙집권적 통치에 불만을 품고 지방호적인 이시해가 일으킨 세조 제위기 최대 변란.
남이가 이끄는 3만의 관군이 투입됐다. 유자강은 연락관으로 임명돼 공을 세웠는데. 장군, 어찌 그런 몸으로? 내가 이 정도니 반란군은 어찌 됐겠나? 아이, 헌데, 자네는 왜 길을 쓰고 따라와서 전장에 나가지 않는 것인가? 저도 전하께 전황을 보고하느라 바빴습니다. 용맹한 돌격형 장수로 알려진 남이의 활약으로 이 시에 나는 3개월여 만에 진압됐다.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막여 없애라. 남아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부르리요. 참으로 호방한 시옵니다. 장군, 제가 왜 상소문까지 올려 이 사주로 온지 아십니까? 비록 천민이나 진배 없는 얼짜일지라도 출세할 길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장에서 공무세 공신이 되는 것인데. 공신 책봉을 바라고 참전했다는 것인가? 저를 전하께 청구해 주십시오. 장군의 계를 살겠습니다. 자네는 어찌 그리 계산이 앞서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 그것이 신하의 본분일세. 너는 다 가졌다 그것이냐? 자존심을 버리고 청하였거늘 내 너를 지켜볼 것이다. 왜 부인의 죽음을 내게 알리지 않은 것이냐? 사람을 보내려 했사옵니다. 헌데 마님께서 장군님 신기 어지럽히지 말라고. 듣기 싫다! 마님을 잘 돌보라고 그리 당부를 했건만. 저는 장군께 무엇입니까? 등청해야 한다. 나를 평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남이를 1등 적개공신에 책봉한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끝내 세종을 외면하신 겁니까? 공신 책봉은 나의 재량이 아닐세. 말석 한 자리쯤 던져줄 힘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네는 왜 그리 공신에 목을 매시는가? 제 입으로 또 말씀드려야겠습니까? 장군께서는 양지에만 계셨으니 주시는 대로 받고 자족하시게. 그 또한 충성일세. 너에게 붙어 올라가려고 했다. 이제 너를 밟고 올라갈 것이다. 너를 제물로 삼아 내 반드시 공신이 될 것이다. 내 명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남이 자네가 병조판서를 맡아주게. 하범하마, 아직 서른도 안 된 이에게 병권을 맡기는 것은. 남이라도 있으니 내가 세자에게 용성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불과 27세, 남이는 병권을 장악하며 권력의 핵심이 됐다. 남이 저자가 나를 찜쪄먹겠구나. 그리 생각하시지요, 세자 저하. 아니,
주상 전하. 얼마 후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했다. 맹세코 아니옵니다. 그날 하늘에 살별이 나타나던 날에 이를 부인하려는 것이오. 세조가 승하하기 직전 남인은 궁궐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다. 이제 묵은 것이 가고 새 것이 오겠구나. 소신 그 말의 의미를 물었사옵니다. 용상엔 풋내기가 앉았고 조정엔 노회한 간신들 천지다. 내 거사를 도모할 것이다. 유참지 네가 나를 돕겠느냐? 소신! 그런 말을 입에 담은 적도 마음을 품은 적도 없사옵니다. 전하, 저자의 역심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옵니다. 남아 20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부르리? 남아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부르리요? 나라를 평정한다는 의미의 평자가 나라를 얻는다는 뜻의 득자로 바뀐 것인데, 나라를 얻지 못하면? 왜곡이옵니다. 소신을 난을 진압했을 때 이미 저자는 반역을 작정했사옵니다. 영웅이란 칭송에 도취되어 감히 용상을 범하려. 네, 이놈! 증인을 드리거라! 영모죄의 증인으로 나선 이는 남이의 첩 당문하였다. 죄인이 반역을 도모한 사실이 있느냐? 장군이 갑옷을 수선 맡기고 무기를 사들이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또 선왕 깨옵서 승하하신 날 소를 잡게 했고, 큰일을 하려면 강건해야 한다며 연일 숯을 피워 고기를 굽게 했사옵니다. 장군이 역모를 꾀했습니까?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왕이 남이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 내 편에 서라. 네 뒤를 봐줄 것이다. 싫다면요? 너는 관비가 되거나 죽겠지. 나는 또 다른 증인을 찾을 것이고. 뭐라 고하면 이 어이없는 고신이 끝나겠사옵니까? 무어마! 예, 소신 역모를 저질렀사옵니다. 작정하신 대로 참하시옵소서. 끝까지 오만 방자함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여봐라! 저 역적을 거열형에 처하라! 예. 남인은 유자광에 의해 고발된 지 3일 만에 처형된다. 이는 유자광이 남이가 한 말을 날조해 그를 역모죄로 고변한 사건이라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나의 혀로 높은 자를 끌어내리고 그의 것을 빼앗았다. 역모를 막은 공을 인정받아 유자광은 남이가 살던 집을 하사받고 1등 공신에 봉해진다. 그 후 그는 다섯 왕의 치세기를 거치며 40년에 이르는 긴 관운을 과시했다.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나를 배척했다. 세상 탓이 아니다. 네가 그런 인간인 것이다. 네 앞엔 어둠만 있을 것이다. 네 눈은 동안의 피눈물을 흘리는 데만 쓸 것이다. 연산군 재위기에 무오사화를 주도함으로써 1등 공신에 또 한 번 봉해졌던 유자광. 그는 모함을 출세의 도구로 삼은 간신인가, 아니면 신분의 장벽에 도전했던 인물인가. 그 평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논쟁적 인물 유자광. 말년에 시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그는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원, 그놈의 성질이 그리 고약한지 몰랐구나. 오라버니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네가 날 자극하면 할수록 난 네 걸 다 빼앗고 싶어진다고. 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